아쉽구나, 제천대손이야. 천축을 다 돌고서 부처가 될 수 있었음에 결국 마지막 시험에서 실패하다니. 그 썩은 본성은 지울 수 없구나. 내가 어긴 금기의 죄는 클 것이야. 시끄러워, 연애. 그날의 약속을 어긴 건 내 적이야. 여기까지 해내다니 당신은 정말 절 즐겁게 해주는군요. 당신을 살려드리는 대신 저랑 내기를 하시겠습니까? 센놈, 센놈! 내가 제일 센놈! 혼자 싸우는 스타일이군요. 하지만 저를 이기기 위해 GOH에서 우승하기 위해서는 팀원과의 전략적 전투가 필수입니다. 집행위원들에게 듣기로
강남 일대를 평정한 매드카우의 함대이란 분이 GOH 참전을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그를 찾아가 보십시오. 이곳에서는 모험지의 정보와 등장하는 적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도 아슬하게 병원비 세이프다. 내가 졌다. 어서 일어나. 마지막 카드 서 있던 건 항상 너잖아. 네가 매드카우의 함대위? 난 진머리라고 해. 집행위원이 강한 녀석과 팀을 짜야 한다는데 나랑 같이 GOH에 참가해서 우승을 노려보면 어때? 좋아. 안 그래도 나한테 시비 걸던 녀석들이 있는데 그 녀석들을 모두 이기고 너의 실력을 증명해봐. 센 놈! 내가 제일 센 놈! 이번에는 편안한 플레이를 지원하는 자동 전투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비록 직접 플레이하는 것보다 조금은 약할 수도 있지만 매우 편리한 기능이죠. 자동 전투 중에도 직접 전투를 컨트롤할 수 있으니 잘 활용해 전투해보십시오. 대위군을 잘 찾아냈군요. 이제 그를 팀으로 영입해 보십시오. 아직 퀘스트와 보상 획득을 축하드립니다. 전투는 인상 깊었어. 하지만 방금 그 녀석들은 그렇게 강한 상대가 못 돼. 나와 한번 붙어보자. 네가 정말 강한지 너의 실력을 증명해봐. 강력한 함대위군의 맞서기에 앞서 친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센 놈! 내가 제일 센 놈! 전투 전에 정식으로 내 소개를 하도록 하지. 난 한대위, 극진공수도를 사용한다. 방어형이긴 하지만 강력한 공격 스킬을 사용하지. 그럼 어디 네 실력 좀 볼까? 친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친구는 강력한 스킬과 함께 등장하며 20초간 전투에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한대일군이 팀으로 합류하셨군요. 하지만 아직 팀원이 부족합니다. 집행위원 오에게 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두었습니다. 그를 찾아가 보십시오.